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코트 안에 뭐 입으실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. 저는 올겨울 코트 안 가디건 레이어링 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, PPL 없이 제가 한 제품 한 제품 골라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고 진행되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코트 안에 니트 하나, 뭐 티셔츠 하나만 입는 것보다 뭔가 이제 가디건으로 레이어링을 해주면 좀 더 꾸민 느낌 나거든요. 특히나 뭔가 코트를 탁 실내에서 벗었을 때 막 가디건으로 빰! 그냥 개인적으로 가디건 입은 남자가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어떤 가디건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우선 기본템 가디건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엘무드에 좀 다양한 가디건이 있어서 엘무드에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엘무드의 여러 제품들 중에서 제일 기본에 가까웠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울 50, 아크릴 50으로 뭔가 폭신폭신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조금 탄탄한 느낌의 가디건이었어요. 이게 왜냐면 밀라노 조직을 쓴 니트거든요. 밀라노 조직 니트는요, 다른 니트 조직들보다 좀 신축성이 떨어지기는 해요.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. 신축성이 좀 떨어지 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니트를 만들어내는데요. 그래서 요 기본템으로 좀 오래 튼튼하게 입고 싶다 할 때는 요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게다가 요 제품 이름처럼 크롭한 총장이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슬랙스와 굉장히 잘 매칭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. 정말 베이직한 아이템이지만 요 아이템을 추천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단일 컬러로 된 가디건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컬러감이 멜란지 이렇게 히그디끗 이렇게 다른 색깔로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조금 더 부티가 나는 니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.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다음 엘무드 추천 니트는 바로 화란 니트 가디건인데요. 메리노울이 사용돼서 부드러움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뭔가 몸에 촥 감기는 느낌도 들고 몸매 라인이 조금 더 드러나는 제품은 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나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촉촉한 가디건 기본템을 찾고 있어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확 더 미니멀한 가디건을 찾으신다면 정봉 가디건 어떠실까요? 요 가디건은 여민 버튼이 없이 풀어 헤쳐서 입게 나왔는데요. 요게 좀 더 시크한 무드 아니면 간결한 연출에 좋습니다. 이 제품도 메리노울 50, 아크릴 50으로 화란 니트랑 비슷한 터치감이었어요. 특히나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요 시멘트 블루, 솔직히 말하자면 블루라기에는 너무 카키 같고 올리브 같고 초록기가 많이 돌지만 아무튼 요 컬러는 올블랙 룩이나 단정한데 포인트가 되는 적당히 자기주장이 강한 컬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첫 번째 컬러 포인트 가디건으로는 요 알로스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는데요. 울 혼방 소재로 아크릴 특유의 폭신폭신함이 많이 느껴지는 소재라서 되게 착용감이 좋았어요. 딱 보면 아시겠지만 컬러 포인트가 요 소매 부분, 밑단 부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기본 가디건은 있으신데 뭔가 포인트 되는 조금의 더 도톰한 아우터 가디건을 원한다 하시면 요 제품 추천드려 볼게요. 특히나 요 컬러 포인트 된 소매나 밑단 부분이 립 처리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 부분만 좀 더 도톰한데요. 그래서 여기가 후질근 너덜너덜해질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무난하게 생각할 게 요 네이비와 죽은 톤의 하늘색? 요 제품이 좀 더 무난하다 여겨지실 수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베이지와 오렌지 조합도 굉장히 상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제품은 코트 속 코트를 딱 벗었을 때 컬러 포인트 빡! 요 가디건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알렌느 제품인데요. 굉장히 트렌드에 맞춰진 가디건이에요. 이 제품은 바로 모헤어 니트 가디건이에요. 단색 모헤어였어도 만족스러웠을 제품이지만 이 제품 밑단과 이 몸판 자세히 보시면 컬러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무난하게 묶기 때문에 엄청 거슬리지는 않되 좀 비싸 보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서 보셨던 알로스 제품도 살짝 도톰한 편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도톰한 두께감으로 모헤어가 좀 더 빡세게 살아난 해리한 가디건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코트 안에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저는 간절기 겉옷 가디건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제품은 그 헤어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데에 비해 엄청 부드러운 편이에요. 간지러움에 민감하신 분들은 살짝 간질간질하네 하실 수 있겠지만 까슬거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표현드리고 싶네요. 이 제품 또한 총장이 엄청 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슬랙스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여러분들의 브라운 계열 옷장을 채워줄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가 하나 더 있었어요. 그레이 제품인데요. 이게 그레이라기보단 거의 아이보리 살짝의 그레이 느낌의 가디건이에요. 그래서 좀 몸매가 여리여리하신 분들 그분께 이제 체형 보완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사장님 여기 모델샷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맨살 가디건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맨살 가디건 입지 마세요. 그냥 해본 말이에요. Stalkers.
자, 가디건 하면 또 아가헬 패턴 가디건이 빠질 수 없겠죠. 제가 뒤지고 뒤져봤는데 제 기준 베스트 픽의 아가헬 패턴 가디건은 토니웩과 아트이펙트 제품이었어요. 우선 둘 중에서도 제 베스트 아이템은 바로 이 토니웩 제품인데요. 일단 이 제품 또한 모헤어가 살아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털감이 굉장히 복실복실 잘 느껴지는데 이 제품 또한 엄청 까칠까칠하진 않았습니다. 굉장히 부들부들해요. 하지만 두께감은 앞서 보신 알렌느 제품보다는 살짝 얇습니다. 그래도 꽤 두툼한 편이에요. 아가헬 패턴이 올 오버로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아래, 이 배때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가헬 무늬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준비한 제품들 중에 많은 제품들이 이 모헤어 제품이라서 난 이거 지저분해 보이고 싫어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이게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냥 모헤어가 This is Gamsang's. 그래서 아가헬 패턴 모헤어 제품 가디건으로는 이 제품이 제 베스트 픽이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아트이펙트 제품입니다. 터치감은 토니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하지만 다른 점은 바로 두께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. 그래서 아가헬 패턴 니트를 구매하실 때 토니웩과 아트이펙트 두고 뭐 고민을 하실 때 두께감이 다르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브라운 톤온톤이 되게 대세잖아요. 거기에 안성 맞춤일 것 같은 제품이에요. 코린진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제품이라서 준비해봤어요. 하지만 아무래도 패턴 자체가 좀 더 올 오버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또 나는 관종미 뿜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게 호겠죠? 이 제품 또한 바로 헤어리한 모헤어 제품이기도 해요. 제가 아까 뭐랬어요? 다시 한번 This is 갬성 Stalkers. 자, 이제는 좀 힙한 느낌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. 그런데 여러분 힙하다고 해서 나가지 말아봐요. 이 제품은 힙하되 여러분들의 미니멀 옷장과도 어울릴만한 제품이라서 준비해봤어요. 그리고 미리 죄송합니다. 이 제품 또한 모헤어 제품이에요. 이게 유행이긴 유행인가 봐요. 자카드 패턴으로 뭔가 흰색, 검정색 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몰라서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. 뭔가 추상화. 그렇게 생각합시다, 여러분. 터치감은 앞서 보셨던 제품들과 터치감이 동일하게 굉장히 부드럽고 까슬거림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편이에요.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비슷한 제품군을 뽑자고 하면 아트이펙트 제품이에요. 두께감이 좀 비슷합니다. 좀 너무 두껍지 않게 나왔어요. 아무래도 이 제품은 블랙앤화이트가 확 대비되게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노크롬 룩, 막 올블랙 룩, 올화이트 룩과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시크하지만 딱 코트를 벗었을 때 시선을 사로잡을 것 같은 가디건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.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Stalkers. 나가지 마요. 색깔 보고 나가지 마요. 이 제품 블랙 제품도 있는데 제 취향 반영해서 퍼플 색깔로 데려온 거니까 나가지 말아봐봐요. 제가 이 제품을 준비한 이유는 세로 스트라이프의 가디건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이 제품이 눈에 띄더라고요. 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거는 살짝 빈티지한 맛도 나지만 시각적으로 부해 보이지 않은 효과를 주는데요. 그래서 제가 즐겨 입어요. 이 제품 또한 털 복실복실 모헤어 제품이에요. 부드럽고 까슬거리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래요. 가끔은 여러분들의 칙칙한 옷장 속에 이런 아이템으로 약간 시선을 팍 나의 존재감을 팍 드러낼 수 있는 옷도 가끔 있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아유, 그래도 여러분들 옷장에는 블랙 제품이 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이 제품은 코디 연출하기 나름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색감 때문에 굉장히 이거 되게 힙하게만, 영하게만 입어야겠다 생각이 드실 순 있는데요. 쓰인 컬러감들이 생각보다 죽은 톤이에요, 실제로 보시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힙한 조거 팬츠와 연출하셔도 이쁘고요. 생각보다 분위기 있게 연출하셔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보면 볼수록 선녀인 가디건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일단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봅니다. 그래서 가끔은 코트 안에 조금 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
이렇게 해서 코트 속에 따뜻하되 코트를 탁 벗었을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디건을 추천해드렸는데요. 뭐 기본템도 해드렸고요. 그런데 이번 시즌 유독 제 눈에 아니면 여러분 눈에도 모르겠지만 모헤어 가디건들이 좀 많이 이뻐 보이더라고요. 취향 반영 컨텐츠에는 뭐가 온다? 이벤트! 오늘 추천 가디건들 중 좀 두께감이 있었던 알렌느 그레이 제품으로 이벤트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포종포종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